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예. 아,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통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종류의 고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썼던 우리 작가 생드쥐페리의 이전 작품이에요. 어린 왕자보다 이전 작품인데요. 작품 자체는 이게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대부분이라서 소설, 가상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을 적은 글이고요. 이 책이 무척 큰 상을 받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뭐, 이분에게 큰 상을 주진 못했죠. 자신이 이 책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출판된 걸 보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인간의 대지는 꽤큰 상을 받게 되었고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읽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의 서사로 쭉 이어지기보다 단편 단편 이야기들이 마구 산발적으로 나와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철학자다 보니 이책 안에서 철학적 사유를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다 흘리고 저의 레이더에 포착된 장면들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 책을 통해 책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임. 여러 선생님들에게 짊어져 있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손녀가 있기 때문에, 또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단위로, 크게는 일, 사회, 국가, 또는 뭐, 지구 공동체, 이렇게 큰 단위로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거 굉장히 큰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단위는 굉장히, 작거나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인가, 이것도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그리고 요구받은 만큼, 안 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 만큼 선에서의 책임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된 개인주의화되다 보니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수준에서 책임을 지려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자, 보통 우리 책임 그러면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 타인에게까지도 책임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손세숙 선생님, 여기 앉아 계셨던 선생님께서 텔레비전에서 가난한 아이들, 지구 저편에 있는 아이들 얘기 나오면 전화로 돌려서 기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선을 구하는 어떤 사람, 얼굴을 보고 또그 사람의 이야기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란 얘기를 좀더 이어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과된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부과된 책임은 안 하면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거나 직장에서 문책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그게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생존이 어려워지는 정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을 떠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가 달라질까? 이 얘기를 이어서 제가 전체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인간의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작가의 친구들, 그리고 작품 감상, 그리고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를 오늘 가져올 예정입니다. 인간의 대지 서문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서문에 나의 동료 앙리 기요메, 그대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요메는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선배라고 해야 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나 뭐 직장에서 얼마나 먼저 들어왔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선배고요. 이 사람에게는 친구인 것입니다. 자, 근데 첫 문장이 저를 다시금 사로잡았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출판했죠. 작년에 출판하기 위해서 제가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지는 뭐 1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선정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애독하던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제 덮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날 준비를 하느라 또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께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만날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책을 또 들춰보죠. 그러면서 오늘 저를 사로잡았던 문구였어요. 서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끈따끈한 저의 관심이 들어있는 그 부분인데요. 돼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 모든 책보다 더 많이 가르쳐준다. 책만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우리한테 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대요. 왜냐하면 돼지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앞으로 살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저항하는 것,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아, 나의 배움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돼지가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장애물과 겨룰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된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왕자가 죽기 전에는 성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이 행복한 왕자를 기리고자 도시 가장 높은 곳에 높이 동상으로 만들었을 때이 사람은 비로소 가난한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행복한 왕자는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자기의 정체성, 진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동화에서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비한테, 자기의 메신저인 제비한테, 불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거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 비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로소 그 장애와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구절이 바로 요 서문을 읽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제 서문이에요, 서문. 근데 생제츠페리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장,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패나 쟁기가 있어야 한다. 농부는 자신의 경작지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비밀을 조금씩 알아내는데 그가 캐낸 진리는 보편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연장이라고 했어요. 연장, 도구. 농부는 그 돼지. 자기에게 끊임없이 저항하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돼지를 쟁기와 대패로, 뭐 대패든 쟁기든 뭐든 그 연장을 가지고 그 장애되는 것과 사투하면서 싸워가면서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가 원하는 곡식, 자기가 원하는 조각상, 자기가 원하는 그림 등을 그리죠. 각자 자기의 연장을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 덧붙여야 될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연장을 가지고 대지에 아주 풍요로운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아주 튼실한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만약에 농부가 어떻게 해야 더 이번 달에 수확을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소유적 양식으로 대지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뭔가가 열린다는 것,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 자체의 기쁨을 누린다면 똑같은 수확을 해도 존재적 방식으로 수확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은 환선하겠죠. 아, 이번 달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오겠는데, 통장에 얼마큼 쌓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있을 것이고, 와, 저 여건에서도 저렇게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는구나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그건 또 존재적 양식으로 농부가 자기 연장을 이용해서 대지로부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덧붙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인간의 대지가 어린 왕자보다 좀몇년 전에 썼기 때문에 그 구분은 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그 구분을 여기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항로를 가르는 도구인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지에 해당하는 것을 항로로 보는 거고요. 대패나 쟁기에 해당하는 것을 비행기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오래된 문제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농부가 대지를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 그리고 비행사가 항로의 길을 트면서 깨달음, 이거 모두 다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 선생님들이 과연 여러 선생님들의 대지는 무엇이고 또는 항로는 무엇이고 여러 선생님들의 도구나 연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저의 하루 또는 저의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은 다 수업, 강의죠. 책이거나, 책보다는 이제 수업이 더 많은데, 그럼 저의 도구는 뭐냐? 일단 제가 만난 많은 철학자들, 작가들, 그리고 또 저의 생각들, 또 한편으로 저는 학생들로부터 영감을 많이 얻어요. 학생들과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많이 얻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의 연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선생님들의 가장 많은 에너지와 정성과 저항하고 있는 것, 분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선생님들의 대지요, 항공이고, 항로이고, 그 도구는 각자 선생님들의 여러 노력들에 해당하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아르헨티나로 비행하던 나의 첫날 밤, 들판 곳곳에 흩어져 있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홀로 반짝이던 그 어두운 밤의 인상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밤이에요. 비행 중이에요. 멀리 들판 곳곳에 불들이 반짝반짝 곳곳에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대한 성찰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암흑의 대지 속에서 빛나는 그 불빛들은 인간에게 기적이 깃들여 있음을 알려준다. 들판을 사이에 두고 빛나는 불빛들은 저마다의 양분을 찾아 반짝이고 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시인의 불빛이 또 교육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교육자의 불빛이, 목수의 불빛, 아마 뭔가를 만들고 있겠죠? 예. 그래서, 멀리 우리가 아파트 불빛을 볼 때도 저 많은, 불빛 너머에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빛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불빛 가운데서도 겉으로만 환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닫힌 창들, 꺼진 별들, 잠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빛은 있는데 이 불빛 중에 사실은 빛나지 않은 잠들고 있는
사실은 꺼져 있는 그리고 창문이 닫힌 그런 불빛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구절 볼게요.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들판 곳곳에 타오르는 저 불빛들과 마음이 통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 우리 만남에 대한 중요성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소통하고 더 많이 나누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의 기본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우리의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이어지고 소통하고 참된 인간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 제가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 하나 하는 거를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책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친구는 가장 중요한 친구는 기요메일 거고 기요메보다 더 선배인 이제 메르모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1926년 지금 에어프랑스의 전신인 프랑스의 뚤루즈라는 도시에 항공사에 입사했을 때 만난 동료들이에요. 그 항공사는요, 파리의 네 번째 도시인 뚤루즈와 카사블랑카 그리고 세네갈의 다카르를 오가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우편 업무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제 동료, 친구에 대한 그 짙은 감정을 드러내요. 근데 이 문구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 느끼게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동료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많은 추억, 함께 당한 그 많은 괴로운 사건, 그 많은 불화, 화해, 마음의 격동, 이러한 보물만큼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우정은 다시 만들지 못한다.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고 곧바로 무성한 잎사귀 아래서 쉬기를 바란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인생도 그렇다. 그러니까 인생도 그만큼의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쌓이고 익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아주 슬픈 얘기를 하죠. 시간은 나무를 앗아가는 날을 가져온다. 언젠가 다 가져가겠죠. 시간은 동료들이 만들어준 그늘을 하나둘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에는 늙는다는 은근한 회한이 섞인다.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잃어버린 친구가 있다면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메르모즈만 잃었고요. 이 책이 나온 해에 기요메를 잃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요메는 이 책이 나온 해에 거의 연말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잃는 그런 슬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행기 사고가 굉장히 잦잖아요. 이 작가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금 친구들도 결국은 실종되는데 그 또 그럴 것이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비행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술이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불안전하고 항공술도 불안전하고 항공로도 개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숱하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겠죠. 자, 이 인간의 대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인간의 대지 잠시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바람, 모래, 그리고 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요. 미국에서도 큰 상을 받고 프랑스 할리먼에서도 소설 부분 수상을 함으로써 이 작가를 정말 작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새겨준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 메르모즈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메르모즈는 조금 더 윗선배예요. 아메리카 항공로를 개척한 사람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산티아고 구간을 개발했고요. 아주 다양한 항로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일간 아랍인의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고초를 많이 당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6년 이 책이 나오기 한 2, 3년 전에 남대서양에서 영원한 침묵으로 사라졌죠. 네, 이 메르무즈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작가가. 그래서 그 배운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의 위대함이란 인간을 결합시키는 데 있다.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결합시키는 거에 공헌하고 있을까요? 지금 메르무즈의 일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 그 서문 읽을 때도 들판의 곳곳에 그 불들, 그 불들이 서로 만나게 해야 된다, 서로 통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 메르무즈가 인간을 결합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몇 번이고 사막과 산과 바다와 밤 사이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것은 항상 다시 떠나기 위해서였다. 그가 하는 일은 자신의 개인적 성과를 위해서나 모험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짓는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각도를 좀 다시 달리 보게 만드는 그 구절이에요. 나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나? 난 나의 명성을 위해서 일을 하나? 무엇을 위해 나의 일이 있지? 나의 일이 바로 사람과 사람, 돼지와 인간을 잇는 일인가? 라고 자문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우리는 오직 물질적인 이익만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감옥을 쌓아 올리고 있다. 물질적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나와의 경쟁자가 될 사람한테 굉장히 가혹하죠. 그리고 질투심도 생기고요. 삶의 보람이 있는 그 아무것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그 잿빛 화폐, 배춧빛 화폐, 이 화폐와 함께 우리 자신을 고독에 가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일에서 성과는 이뤘을 때 고독하시다면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르무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진짜 이 책을 헌정한 기요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요메는 1930년 6월에 안데스 산맥에서 횡단 중에 행방불명이 됐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은 맹세코 어떤 짐승도 일찍이 한 일이 없는 것이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짐승도 일찍이 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네. 예. 안데스 산맥의 겨울에 조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돈을 좀줄 테니 구조해달라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수락하지 않았죠. 밤, 하룻밤만 사이라도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기요메의 실종, 겨울 안데스 산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네요. 눈 속에서는 생존 본능이 모두 없어지고만 해. 이틀, 사흘, 나흘 동안 걷고 나면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눈속 아니어도 이틀, 사흘, 나흘 잠못 자면 그렇겠죠? 나도 잠자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러나 내 자신에게 말했지. 내 아내가 만일 내가 살아있는 줄로 안다면 내가 걷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동료들도 내가 걷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나를 믿는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걷지 않는다면 나는 못난 자식이다.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예. 물은 뭐, 물 대신 눈을 녹여서 먹으면 되니까. 갈증의 문제는 없지만 계속 부르틉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다가 계속 찢어야 해요. 발이 부르터가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째 계속 걷다 보니 장갑도 어느 한쪽 잃어버리고, 모두 중요한 것도 하나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걸어요. 5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잘수 없어요. 자면 바로 얼어 죽을 테니까. 아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걸을 것으로 믿고 있으니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여기 깊은 곳에서 죽어버리면 실종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4년 뒤에나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의 실종으로 인해서 4년 뒤에 생명보험을 받으면 생활이 곤란해질 테니 저 높은 곳에 가서 나를 좀 붙들어 매달아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걷는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걷는다기보다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빨리 타게 해줄 그 양으로 그렇게 걸었습니다. 자, 기요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기요미의 위대함은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요미의 위대함은 책임을 느끼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한 책임, 우편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대하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쥐고 있다. 저기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이 세워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 거기에 그는 가담해야만 한다. 자기 일의 범위 안에서 인간의 운명의 일부에 대한 책임도. 자, 친구가 실종됐지만 그가 이 고통을, 이 추위를, 이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바라죠. 친구들은 다 바라겠죠. 살아 돌아오길 바라죠. 실종인 상태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걸었던 거예요. 인간 어떤 동물도 할수 없는 것을 이 인간이 그렇게 해냄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한 거죠. 자, 이 책을 쓸 당시에 기요미는 생존에 있었는데 책이 출판된 후에는 지중해에서 또이 사람이 정찰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또한번 시간은 우리의 친구를 앗아가네요. 자,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도 인간의 돼지잖아요. 그냥 돼지가 아니에요.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의 돼지.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함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지. 이 구절을 제가 또 뽑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 그러면 친구나 아니면 알고 있는 가족, 뭐 동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임의 범위를 계속 넓히죠. 우리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비참함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다. 자, 우리 지금 동시대에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정말 많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난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에조차 우리가 부끄럽고 내가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죽음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이 책을 제가 만났고요. 스스로 던진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책임감. 돼지와 돼지의 모든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과 그 역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화면에 보면 팔찌가 보이십니까? 이 팔찌는 1998년도에 발견된 팔찌예요. 이 사람은 1944년도에 이제 정찰 중에 마지막 임무 중에 죽었죠. 근데 98년 10월에 이 사람이 정찰했던 곳의 그 흐름 근처에 그 물이 흐르는 흐름 근처에 어부가 그물을 낚았는데 비행기에서 쓰는 무전기 받침대랑 그리고 이 팔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팔찌 안에 꽁슈엘로 이 여자 아내 있죠. 이분의 아내. 아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무선 통신기 받침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몇대 없는 거고요. 총 4대가 있대요. 그 라이트닝 P38기라는 게 4대가 있는데 3개의 행방은 어디 있는지 안 돼요. 근데 지금 생드슈페리가 타다가 실종된 그거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종에 해당하는 어떤 물품들이 잔해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 이건 그러면은 분명히 생드슈페리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죠. 이 팔찌와 낡았지만 글씨는 역력하게 보입니다. 생드슈페리 글씨가 팔찌와 은팔찌였고요.
그 부속품으로 인해서 98년도 10월에 그의 잔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프랑스라는 나라, 지금 독일에 의해서 점령돼서 비시 정부가 세워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나치 정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더구나 이 사람의 친구, 유대인에 대한 친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분명히 35살까지가 그 연령인데도 자기 나이 훨씬 넘어서 몸 상태도 말할 수 없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자기가 정찰의 책임을 자청해서 했던 것도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책임감,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과 그 역할에 뭔가 자신의 책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섰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책에서는 두 친구 외에도 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정원사의 얘기를 합니다. 이 정원사의 얘기를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이 작가는 어느 한 죽어가는 정원사 얘기를 소개합니다. 짤막하게. 근데 이 정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어가는 중에 나도 땅을 파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관절염으로 결릴 때면 이놈의 종살이를 저주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괭이질을 좀 했으면 땅을 좀 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괭이질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거든요. 땅을 팔 때는 마음이 더없이 편안하거든요. 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무들을 가꾸어 준단 말입니까? 자, 이 정원사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이 나무들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메르무즈나 기호메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크게 가졌던 반면 이 정원사는 나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하고요. 작가는 이 정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는 개간 중인 행성을 남겨둔 것이다. 그는 모든 대지와 대지의 모든 나무들과 사랑으로 엮여 있었다. 그는 관대한 자요, 아낌없이 주는 자였으며 진정 위대한 영주였다. 창조의 이름으로 죽음을 마주하여 싸울 때 이 사람이야말로 기요메와 마찬가지로 용감한 사람이었다. 아까 기요메를 거의 영웅처럼 만들어줬잖아요. 작가는. 그리고 뭐 기요메 자신도 어떤 짐승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도 평가했는데 바로 이 우리에게 초라해 보이는 정원사 우리가 볼 때는 아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이 사람이 종사이라고 했으니까 고용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런 하찮은 일이잖아 라고 하지만 이 정원사가 죽어가면서 이 나무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죠? 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는 순간 이 정원사 역시 기요메와 마찬가지의 용감한 사람, 그리고 개간 중인 행성을 남긴 사람, 그리고 관대한 자, 창조의 이름으로 죽음과 마주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멋진 기관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훌륭한 직함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일에 창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요메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뽑아 보았습니다. 이 정원사 얘기가 저를 계속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또 한번 다시 책을 봤더니 마지막 부분에 또 정원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사 얘기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또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기차를 탔죠. 폴란드 노동자, 실직한 노동자들이 마구 구겨져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1등 칸과 특별석은 비어 있는데 3등 칸에 복작복작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들의 옷깃 사이에 무릎 위에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인가. 이 부부한테 일종의 황금 열매가 태어난 것이다. 아이는 음악가의 얼굴, 어린 모차르트, 생명의 아름다운 약속이다.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또 수양을 쌓게 한다면 무엇인들 되지 못하랴.
정원에 새로운 품종의 장미가 피어나면 정원사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장미를 따로 두어 가꾸고 잘 보살핀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정원사는 없다. 어린 모차르트도 다른 아이들처럼 판박이 기계에 찍힐 것이다. 그러면서 싸구려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만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정원사의 관점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모차르트가 살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고 바로 이어서 오로지 정신만이 진흙 위에 불어넣어져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라는 구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정원사 얘기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정원사. 그리고 지금 우연히 마주한 그 아이의 얼굴 안에는 분명히 모차르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아이를 모차르트로 키워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비참함을 느끼죠. 만약에 정원사가 있다면, 사람을 위한 정원사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요?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또 수양을 쌓게 해주고 그 아이의 원래 타고난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불빛이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텐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자, 선생님들 가슴 속에 야, 나도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정원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혹시 막 끓어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위해서 돌봐주고 계속 희망을 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서 우리가 판박이에 똑같이 찍어내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는데 잿빛 화폐, 배추빛 화폐를 위해서 계속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정원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정신, 인간에 대한 책임감,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인간으로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의무감, 마음이, 이때 정신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한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마지막 구절에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눈에 보이는 개념이 있어서 얼굴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여가지고요. 이 책에 나온 얼굴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가져왔습니다. 리비아 사막에서 작가가 1935년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책은 38년도에 이제 집필을 시작했는데 35년에 당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쓴 계기도 또 한 번의 커다란 사고,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혼수 상태에 이어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실종했다는 그런 것까지도 약이 됐던 그런 사고 이후에 썼지만 책에서는 바로 전에 당한 사고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당한 사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어디 카이로에 도착하기 직전에 좌초된 상황이었고요. 어떤 책에서 5일간 사막에 있었다고도 하고 지금 날짜는 살짝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그 보겠습니다. 아무튼 며칠간 물 없이 거의 죽음 속을 헤매다가 멀리, 저 멀리, 지금 죽기 직전에 눈 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지고 환각 속에서 막 헤매고 있다가 저 멀리 리비아 사막의 한 아랍인의 모습이 드러내자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소리를 내도 이게 목이 다 갈라져가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사 역할을 했던 프레보라는 친구랑 같이 소리를 불러봤죠. 소리를 질러봤죠. 우리는 짐승처럼 울부짖지만 아주 작은 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팔을 내저었는데 온 하늘이 거대한 신호들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네, 이 사람들이나 그렇게 느끼지 보는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람인은 여전히 오른쪽을 바라볼 뿐이다. 아직 우리 쪽을 안 봐요. 오른쪽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며칠 밤낮을 사람 한 명 보지 못했습니다. 동물 하나 보지 못하고 오고 있었는데 천천히 이 사람이 보고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가 얼굴을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우리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우리의 갈증과 죽음과 온갖 신기루를 지워줄 것이다. 그가 45도 각도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미 세계를 바꿔놓는다. 단지 상체를 움직여 다만 한 번 둘러봄으로써 그는 생명을 창조하고 내게는 신과 같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는 바다 위의 신처럼 모래 위로 우리를 향해 걸어온다. 정말 작가적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좀 드러나는데요. 자, 평소 아랍인이라 하면 이 프랑스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메르모주는 15일간 아랍인들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늘 경계해야 해요. 아랍인들과 이들의 사이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며칠째 물도 못 먹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처음 멀리 보이는 아랍인이 이쪽을 봐준다면, 그가 얼굴을 보인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신과 같은 존재고요. 그동안의 갈증,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 그동안 시달렸던 신기루까지 모두 다 저 사람이 45도 각도로만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의 관심을 끈 건 얼굴이었어요. 얼굴. 그 다음 페이지에도 얼굴이 좀 나옵니다. 제가 왜 얼굴을 중시하는지는 이제 레비나스 철학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랍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려준 그대, 리비아 사막의 아랍인이여. 그렇지만 당신은 내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 것이다. 그 얼굴도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 당신은 그저 인간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함께 내게 나타난다. 우리를 눈여겨 바라본 적도 없었으나 당신은 벌써 우리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형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 당신은 고귀함과 친절에 쌓여 있어 내게는 마실 것을 줄 권력을 가진 위대한 왕자로 보였던 것이다. 모든 내 친구들과 내 모든 적들이 그대 안에서 나를 향해 걸어왔기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적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지금 아랍인이 45도 각도로 우리를 봤어요. 본 순간 이제 모든 근심과 갈증과 신기로는 다 날아갔고요. 이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얼굴로 내가 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나에겐 생명이었잖아요. 정말 문자 그대로 생명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얼굴로 우리를 확인했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실제로 살아났죠? 그런데 평소에 아랍인은 적이었잖아요.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얼굴 안에선 친구이자 적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게 와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대한 얘기, 아주 독특한 이 사람의 생각들. 사실 생텍쥐페리가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문학 수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사유를 했다는 것이 역시 대지가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항공에서의 비행이 이 사람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레비나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왜 레비나스냐? 사실 저는 레비나스를 배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한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책들도 최근에 2020년, 2021년 이렇게 좀 책이 좀 많이 출판되고 있었고요. 90년대 후반 정도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왜 레비나스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인간의 대지에 언급된 책임이라는 말, 얼굴이라는 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예, 뭐 무한한 책임을 갖고 나랑 관계없는 비참함에도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욤의 위대함, 메르모주의 위대함이 바로 그 인간과 인간, 인간과 대지를 잇는 그 책임감이라고 하니 그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본 리비아 사막에서 예, 그 아랍인의 얼굴에 대한 이 통찰, 그 사람의 얼굴 안에는
적과 친구가 모두 있는 것이고 이제 적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레비나스 철학 안에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좀 해볼까요? 예, 레비나스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리투아니아에서 출생을 했어요. 190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유대교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문화가 섞여 있죠. 러시아 문화, 유대교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1923년에 프랑스 령인 스트라스부르. 근데 여기는 독일의 영토였으나 이제 프랑스 령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 이미 두 문화가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 문화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접한 곳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24년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서 유명한 현상학의 대가인 후설과 실존주의 철학의 하이데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철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8년과 29년 사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후설, 하이데거의 감명을 받지만 이제 나중에 하이데거가 나치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땐 좀 실망하게 되고요. 일단은 그 수학하는 기간, 1년, 2년간 수학하면서는 그들로부터 공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와서 프랑스 령인 그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랑스 시민권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요. 강사 자리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파리에 있는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에서 행정직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일 안에 여러 문화가 섞여 있죠. 그리고 1940년이 돼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일단 군대에 소집돼요. 그래서 러시아어 통역관이 되다가 1940년에 포로가 됩니다. 독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감금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용소 감금이 행운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도 함부로 대우받진 않았습니다. 물론 포로로서의 참혹한 대우는 받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하는 데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죽어요. 어머니와 형제는 죽고요. 아버지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도 또 그 전에 죽게 되고 부인하고 장모 그리고 딸은 프랑스에 있는 모리스 블랑쇼라는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아파트도 내어주고 어떻게든 도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어쨌든 포로가 돼서 이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전 후에는 다시 프랑스로 오는데 또 대학에 일할 기회는 없어요. 이 사람 학위가 30년에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강단에 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대신 파리의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 이전에 다녔던 그곳에 와서 교장직까지는 합니다. 교장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논문 써도 기회가 없더니 61년도에 국가 박사학위라는 게 있나 봐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미 대학에서 박사학위 31년 전에 받았지만 국가 박사학위를 한번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으로 발표를 해서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돼요. 이제 프랑스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55세에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서게 되고 이후 주변부 대학부터 교수가 되고 67세에 이르러서는 1973년에 소르본느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대학 교수가 돼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 미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짧게 일을 한 이후 퇴임 후 90년도까지도 이 사람이 책을 쓰니까요. 퇴임 후에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학술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는 한계, 그리고 또 리투아니아 출신이라는 그 한계들을 모두 다 딛고 이제 프랑스에서 인정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디치 페리는 1930년에 이 똑같은 상을 받아요. 30년에 받은 이유는 1927년도에 이 사람이
임무했던 그 우편 비행 업무에 있어서 좀 탁월한 업적을 남겨서 새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은 게 30년이고 이 사람은 레비나스는 91년도에 이르러서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죽게 되죠. 그래서 네 개의 문화, 여러 문화를 경험했다는 게 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에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전통 철학과의 차이점.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10분간 쉬고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에 있어서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설명 들으신 거에 대한 느낌 혹시 있으신지요? 인간의 대지 처음에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금 더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주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도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조병희 선생님. 이거 책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선택한 부분 중심으로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저도 선생님 마이크.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글쎄 읽은 것 같아요. 뭐 번역이 좀 잘못돼요. 너무 이게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내용도 선택지도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가 잘 안 됐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보기에 이렇게 딱딱 들어오는 문장들을 저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뽑아본 거에서 한 단어를 모르니까 책임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다 선생님이 더 확실하게 일단 가장 여기에서 포인트되는 질문, 던지는 질문이 책임 문제라고 하시니까 아, 그럼 저도 잘 제대로 봤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책임 문제를 가지고 그 기용해에 대해서도 한참 나오고 메르메스도 그렇고 하는 게 기온회가 기웃고 살아서 이제 5일 동안 살아서 돌아온 거 이것도 순전히 아내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기다리는 동료들에 대한 이 책임 때문에 진짜 초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책임이라는 게 제가 선생님 질문을 뽑아놓은 것처럼 스스로 저는 인생에 대해서 책임 같은 거를 아까 윤시수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책임 같은 문제를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책을 보고 생태지보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세상에 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원해서 난 게 아닌데 그냥 순전히 던져진 나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았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생태지버리가 생각했던 이 책임을 생각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던져졌건 그러니까 피토된 존재건 기토된 존재건 간에 내가 세상에 어쨌든 나왔는 것 같으면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나는 일단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세부적인 건. 네, 굉장히 생각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또 이 책에 대한 느낌 또는 제 전반부 수업에서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시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네. 선생님, 저기 마이크. 연 선생님, 예. 인간의 돼지, 도대체 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돼지, 그 돼지에 마지막 문장에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첫 번째 책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설마 성령일까 싶어서 네,
그래서 어떤 다른 책을 보니까 또 정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은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옮길 때는 몇 개를 참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박사 입학 시험 때 박사 졸업하려면 불어를 했어야 되는데 불어를 보질 않고 한국어 번역만 이렇게 봐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돼지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구절 보시면 정신만이 그 돼지의 혼을 불어 넣어야 인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맨 서문에 돼지야말로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는 우리에게 책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의 돼지는 항공로와 같은 거고요. 또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터전? 근데 거기에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불어넣어져서 우리 각각 개별적인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판에 박힌, 기계에서 판에 박힌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와 같은 아이라고 얘기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그냥 판에 박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춧잎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어떤 정원사의 관점에서 소중한 정성, 양육, 그리고 또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창조되고 꽃으로서 창조되고 그 개별적 하나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차르트와 대비되는 판에 박힌 기계에 의해서 판에 박혀 찍혀 나온 아이 이걸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간, 인간으로서의 좀 실존주의 얘기를 하자면 실존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 선생님. 돼지가 땅을 만드는 거죠? 원래는 땅이었나요? 네, 원래 땅. 여기 서문에 돼지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말을 한 걸로. 예, 돼지는 땅이에요. 예. 아유, 이 사람이 좀 어렵게 썼어요, 쓰기는. 또 질문이나 느낌 있으십니까? 이 책에 대한 느낌? 네. 단편적으로 써서 연결이 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 부분에서는 꽤 성찰이 눈여겨볼 만한 성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혼자 비행기를 탔어요. 밤에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청박함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아름다운 생각들과 또 여러 성찰이 가능할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명상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꽃밭을 거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생각에 어떤 한계 없이, 그렇죠.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선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인간의 돼지, 뭐 야간 비행, 난방 우편 이런 책들을 쓰게 한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돼지가 사실 소문부터 딱 막히는 게 이게 돼지의 소문을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소문을 계속 몇 번 읽었는데 어쨌든 읽기 시작하면서 돼지부터 막히는 거예요. 돼지가 과연 뭘까? 땅인가 하다가 아까 선생님 그 서문을 말씀하실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 같은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원조적으로 썼는가도 하다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돼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아까 말씀하신 가지고 있는 과제처럼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돼지. 글쎄요. 그래서 돼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 이것도 선생님 말씀도 와닿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환경 터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연장.
연장은 선생님들 각각의 관심 드리는 것, 관심 쏟고 열심히 하는 것. 네, 선생님 말씀 주세요. 영혼. 영혼,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항해를 하면서 마주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우주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황량한, 어떻게 생각하면 고독하고 황량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책임감을 찾는 거는 자기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인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이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근데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아까 이제 책임과 의무, 이제 그,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의무에 쩔어서 살아서, 내가 의무에 쩔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 나한테 숨겨져 있는 생명력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올까? 아까 그, 병원사에 그 태어난, 다 태어난 아이에서 그 생명력을 보는데 그게 팔에 박히듯이 변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쫙 돌아갔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도 제가 뭐라 그러냐, 힘들고 뭐 어려운 일도 많았고 울었던 기억도 참 많은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는, 그때 정말 그 순간에 몰입해서 나를 아무리 어려운 흠은 일이 있었지, 그때 즐길 수 있었던 생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생명력이고, 그게 예술성이랄까, 창조성이랄까. 근데 그게 살아가면서 이 의무가 맺어져서 교육이라는, 교육과 뭐 이렇게 내가 어쨌든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내가 소멸이 돼서, 아, 앞으로 산다는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생명력을 찾아가면서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글이 굉장히 그런 걸 나한테 깨워주는 글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구절에 정신이 선생님한테는 생명력인 거네요. 네, 저는 생명력입니다. 각자의 의미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를 위한 정원사가 되어야겠네요. 네, 저를 위한 정원사가 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뭐 엄마나 할머니나 부인이나,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게, 그거는 습관처럼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습관처럼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찾고 싶어,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원하는 거를 봐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가 조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걸 나를 깨우치고 싶네 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아까 그 정원사의 죽음 앞에서 창조의 이름으로 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죽은 모차르트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모차르트도 살려내야 되지만 자기 안에 모차르트도 스스로 창조의 이름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정원사. 그런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의 그 체험과 맞닿으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아까우니까 5분만 쉬고 레미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